2024년 10월 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쌍방울 게이트, 대외복 송금 게이트로 이재명 씨도 기소돼 있습니다. 이 대외복 송금 게이트에는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평화부지사를 한 이화영 씨가 깊이 개입돼 있죠. 그는 이미 1심에서 형량이 나왔습니다. 9년 6개월이 나왔던가요? 굉장히 중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이화영 씨를 기소하고 또 이재명 씨를 기소하려는 검사를 민주당이 탄핵했습니다. 탄핵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정청래가 판을 깔았습니다. 왜냐? 이 청문회, 조사청문회는 법사위가 열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판을 깔았고 여기에서 이화영 씨가 나와서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씨가 나와서 썰을 풀었습니다. 증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썰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판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게 됐습니다. 뜻밖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검사로서 탄핵을 당하게 된 사람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입니다. 지금 탄핵 서초 사건 조사청문위원회를 그 유명한 정청래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열었습니다. 근데 박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화영 씨 구속되어 있는 아주 큰 형량을 받고 1심에서 받고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씨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화영 씨는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쌍방울에서 나온 돈을 이북에 송금했고 그거를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허위진술을 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박상용 검사 바로 앞에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회유를 당했다.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술도 받아 마시고 갈비탕도 먹고 뭐도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진술을 번복하는 세미나를 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붙인 말이죠.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있죠. 거기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이재명을 잡지 못하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체포한 지 방북 비용으로 조사를 몰고 갔다. 이거를 박상용 검사가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갈비탕 짜장면 연어를 제공하고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해놓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니까 또 이제 말을 바꿔요.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이렇게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고 한 날짜를 밝혔는데 그 날짜에 이화영 씨는 수원지검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딱딱 나오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창고라고 하는 공간도 검찰이 사진으로 공개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화영 씨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음주한 사실은 없고 회유나 협박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도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진술을 이 청문회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자 그랬는데 민주당은 빼버렸죠. 그리고 이화영만 부르게 했습니다.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나간 다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그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주장을 이화영 측이 하게 되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죠. 언제 어디서 했다라고 하는데 언제 부분이 공식 기록과 안 맞죠. 그리고 장소, 여기서 회유한 장소 설명도 안 맞고 그렇게 되니까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김광민, 새로 변호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이 김광민 변호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었죠. 그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씨를 위해 뛰었던 사람인데 물론 해임되긴 했지만 변호인으로서 이화영 측을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이화영은 또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가 9월 30일 뭘 보도했는가 하면요. 이화영 씨가 작년 7월 12일 새로 변호사가 된 김광민 씨하고 40분간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검찰과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라고 말하는 건 녹취록을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치소에 가보시면은 가신 분들, 저는 뭐 가본 적이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접견을 할 수 있죠. 그 안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차례가 돼서 가면은 뭐 녹음기 꺼내세요, 뭐 꺼내세요, 핸드폰 다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몸검사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 수감된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유리창하고 뭐 차이에 두고 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지도 않죠. 근데 저는 그런 데 가서 할 때마다 여기 녹음돼 있고 CCTV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좀 아끼는데 뭐 얼마나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변호인과 수감자가 나눈 대화가 녹음이 나왔다. 이 녹음은요, 그 접견하러 간 변호인이 녹음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접견실에는 CCTV나 녹음이 다 된다고. 녹음된다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몇 번 안 가봤지만. 그 녹음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갖고 오마이뉴스가 이 변호인을 만났을 때, 자기 변호인을 만났을 때 허위자박하게 했다라고 말한 거를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는데 수원지검은 바로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녹취록은 원래 녹음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8월 8일 이화영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내놨다가 정작 이화영이 부정하면서 철회했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화영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오마이뉴스가 구해갖고 했으니 이거 뭐 자기는 처음이지만 별거 아닌 건데 키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니까 요거를 이재명 씨가 받아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이걸 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아니, 이재명 자기 살려고는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씨가 잡혔을 때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요.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끝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를 접견하러 오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속이란 건 대신 죄를 받은 거죠. 이 여러분 중에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죠. 이화영이 대신 죄를 받았기 때문에 쌍방울권으로는 그때는 걸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된 거지.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 새로 변호인을 한 김광민, 그러니까 회유당했다는 걸 해주는 김광민 변호사하고 김광민 변호사가 뛰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김광민 변호사를 이화영 씨를 위를 위해서 먼저 변호인을 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경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놨나요? 네. 이런 김광민 씨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검찰에 고발했어요. 왜? 그 녹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그거 녹음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치소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되려고 그건 변호인들이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 줘도 되나?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 탄핵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또 하나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7월 이화영 씨가 당시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김영태 씨. 김영태 씨도 아까 설주환 변호사처럼 중간에 해임됩니다. 하고 나눴던 대화인데 이걸 주진우 의원이 압축해서 주장한 거는 조금 강력하고 한쪽으로 쏠리는데 그걸 다 들어본 조선일보 기자는 이화영 씨가 이제 장차 김성태 씨가 쌍방울 회장이 폭로하는 것에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의 이화영 씨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뭔가 터져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 청문회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열어서 판을 깔았습니다. 이재명을 살려보려고. 그래서 이재명, 이화영은 꼭 불러서 썰을 풀게 했는데 검사를 희생양 삼아서.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는 바람에 굉장히 두려워했구나. 그리고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가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죠. 그때 했던 대법관이 누군지는 잘 아시고 그분이 지금 천화동인에 그 전에 뭐로 가 있었죠.
근데 그껏 변호사비 대납도 김성태가 이재명이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한 김용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씨를 정책으로 크게 도와준 게 이해찬 씨인데, 이해찬 씨가 광장이라는 조직을 운영했는데 그 광장에도 돈을 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까봐 이화영 씨가 굉장히 두려워한 이야기를 김영태 변호사 나눈 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나왔겠나요? 또 갖고 시비를 걸겠지. 정청래의 충성심이 이재명을 도와줄지, 악하는 순간에 골로 가게 만들지, 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